자, 17번 이어서 이제 18번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들이 가장 선호한 단지는 700세대 정도, 10년 차 이후 단지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그 단지가 가장 거기에는 소장님이 계시고 관리 과장님 계시고 회계 담당자 있고 직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죠. 대표들도 보통 한 7, 8명 정도, 그리고 과반수로 일하면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자, 18번 문제 갑니다. 경력입니다. 주택관리사 경력.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시면 경력을 이제 해서 주택관리사 보를 이번에 취득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번에 취득하십시오.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면 1차 합격하죠. 2차는 확률상 70% 내에 합격률이 나옵니다. 70% 합격 나오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2차 과목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1차 과목 합격하시되 특히 시설관리개론. 시설관리 개론하고 우리 주택관리 실무하고 반 이상 겹치니까 시설관리 개론에서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쪽 보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2차 같은 경우는 응시생이에요. 합격자 중에, 1차 합격자 중에서 최소 60% 이상은 합격한다라고 굉장한 합격률이 나오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은 1차를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학습할 때 시설 개론하고 연관된 문이 여기 나타나니까 여러분께서 실무 관리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1차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자, 18번 문제 갑니다. 경력. 여러분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예요? 증서를 받죠. 자격증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서를 받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서를 받는다. 그 증서를 통해서 경력을 통해서, 이 지문이죠. 경력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주택 관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격증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제 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택 관리사 보가 나오죠. 그래서 합격 증서가 나오고 그 합격 증서를 주택관리단체에다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용이 되게 출근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경력에 대한 겁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50세대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땡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는 직원으로서 경력 증서 몇 년인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는다. 이 얘기죠. 자, 보시면, 소독원,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 못 받는다. 이 얘기죠. 요것이 지문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50세대 이상으로서 300세 미만의 건축물에 직원으로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직원은 가능하죠. 이거를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업체의 임원으로, 직원으로 간 경우는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주택관리사 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아까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거, 공동주택에도 맞춰가지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3년간 경력이 있으면 뭐예요? 주택관리사가 되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다 5년간이죠. 5년간, 5년간, 5년간. 자, 5년간 공사 직원으로서 5년간이고요. 공무원으로서 지도 감독이 한 5년 이상인 경우에 주택관리사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5년간 있어야 되죠. 나머지 다 5년간이죠. 주택관리사 의무단지에 근무하시면 3년이고, 나머지는 다 뭐냐? 5년이다라고 하면 경력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호에서, 사러 갈수 있는 기준점은 관리사무소장 5년, 나머지는 다 뭐다? 주택관리사 의무단지에 근무하신 분은 3년은 주택관리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5년인데 경비원 소독원은 제외된다라고까지 기준 정해주시면 경력에 대해서는 문제 나오는데 다풀 수가 있는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요? 경비원, 청소원, 청소원 세대 소독원은 아니다라고. 자, 19번 가겠습니다. 입찰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뭐예요? 입찰 제한에 대한 누구요? 우리 주택관리업자가 우리 단지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에 대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 얘기죠.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참가를 제한할 수 있죠. 요건이 있죠. 하려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죠.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서면 동의. 동의가 아니고 서면 동의. 지금 전자입찰은 전자서면으로 많이 해요. 전자서면으로. 아파트에서는 전자서면을 많이 해요. 전자서면. 그래서 서면 동의를 전자로 많이 물어봐요. 지금 현재는. 그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결과물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 업무에 대한 불신임이죠. 불만족. 결국은 직원들한테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시면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에게 누가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제 입찰 참석할 수 없죠.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단지의 관리 주체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정말 명품 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사무 소장님들이 현재 우리 예비 이제 소장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아, 나 관리사무 소장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나 정말 명품 소장이 될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째는 이 주택관리 실무 열심히 하셔서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이론을 아셔야 어떻게 가는 방향성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본 지식을 쌓으시고요. 또 하나는 인사 잘하시면 됩니다. 인사. 예. 인사 잘하시면 돼요. 인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예.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인사하는 방법하고 눈으로 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이면 인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쯤이란 표현 안 합니다. 어머님, 어르신. 네, 선생님 이런 용어를 쓰죠. 입주자라는 표현을 잘안 써요. 네, 선생님, 어르신, 어머니, 이모님 이렇게 표현을 저는 이모님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 원을 써서 인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 명품 소장의 길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실무 내용, 이론이죠. 실무 내용을 어느 정도 아셔야 거기 맞게 그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 실무 내용 열심히 공부하셔서 명품 소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의무관리사 전환에서 제안자를, 그죠? 제안을 하죠. 누가요? 그 내용,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해야만이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하고요. 관리계약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약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계약 제한 제정안도 누가 한다? 의무관리 제안을 하고요.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를 하는 거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법령상 관리상 의무에 관한 서면 숫자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쓰시오. 나왔네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 배치, 주택관리 등이 해임 그 밖에 결여로 됐을 때는 며칠 그 사유로부터 며칠 안에 누구에게 새로운 주택관리사에게 기회를 줘서 배치를 해야 되죠. 며칠? 15일이에요. 15일. 그러면 15일과 연관된 게또 하나 있죠. 15일과 연관된 거. 자, 주택관리업자는 그렇다 쳐요. 자치관리는 30일이죠. 자치관리는. 주택관리업자는 해임리에나 결혼됐을 때 15일이고 자치관리일 경우는 30일. 그리고 15일하고 연관된 게또 있죠. 주택관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언제?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임대 마찬가지. 주택관리 임대업자도 뭐가 등록 변경된 날로부터 언제? 15일 안에 해야 되죠. 15일 안에 해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관리업이란, 단순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괄호를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단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와닿나요? 뭔가? 단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낯설죠.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무엇의 공동주택의 관리를요? 무엇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주택관리업자는 누구야 이런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이죠. 의무관리 대상. 아까 의무관리 대상은 300에 150에 승중 지동 기억했고요. 기타 3분의 주민의 동의 받았을 때까지 의무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를 뭐 한다 하는 것을 주택관리업이라고 한다. 자, 22번. 자, 부정금지,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십시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 입주자 등 관리 주체, 가로 선거관리위원, 기타 위험을 포함한다.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 빠진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입주자 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 부정하게 재산, 빠진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두 사람은 관리비, 사용료, 그 다음에 뭐를 관리에 대한 법에 따라서 용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 나오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죠? 자, 부정하게 재물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관리에 관련해서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하고요. 두 번째, 장기선 충당금이죠. 관리비하고 사용료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용도의 목적이 있죠. 용도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죠. 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고요.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목적의 용도 외로 계정 과목대로 안 썼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보시죠. 여섯 가지. 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자. 제가 현장에서 실제 봤어요. 소장님이 인수인계 안한 소장님도 있었어요. 자, 안 되죠. 두 번째,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선 계획에 따라 교체를 주요 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현장 감독 가장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1,000만 원 과태료 당합니다. 세 번째, 사업 주체 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문대로 판정했는데 그대로 보수하지 아니한 자. 하자 판정대로 안한 자. 그죠? 계획대로 안한 자. 여기도 계획대로 안한 자죠. 네 번째, 유사 명칭 쓴 자. 주택관리업자 아닌 자의 유사, 아닌 자가 주택관리업의 유사 명칭 쓴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죠? 효율성에서 그 밖에 필요 명령을 할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위반한 자. 그다음에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청한 자. 관리사무소장을. 이게 굉장히 법이 가장 강화됐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 요구한 자. 이 여섯 가지하고 아까 한 가지 더 해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안 봐도 되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한번 2,000만 원 하고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과태료는 하나. 그죠? 2,000만 원. 그래서 문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가장 과태료 많은 것. 다 1,000만 원이지만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한 건 얼마? 2,0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질문 하나 됐죠. 문제가 나왔죠. 하자 보수 보증금 2,000만 원. 나머지 나 1,000만 원. 이거 모르는 거 외에는 500만 원. 자, 1,000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자, 공제가입이네요. 소장님들 이제 하는데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공제가입을 해야 되죠. 공제법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구에게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공탁해야 되는가? 몇 세대요? 천세대요. 천세대 얼마예요? 천세대면 얼마예요? 천세대면 5천만 원. 그죠? 5천 맞나요? 네, 5천만 원. 자, 보시죠. 자,
천세대니까, 천세대니까 여기죠? 천세대니까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500세대 이하는 3천만 원. 그럼 여기는 어디야? 천세대니까 5천만 원 되겠죠?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의 공제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럼 이거 더들 수도 있죠? 1억 들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어디서? 과태료에서 세이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들면. 근데 보통 5천만 들죠. 5천만 원. 기준점이 몇 세대다? 500세대를 기준해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3천만 원,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회계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는? 회계 담당자 기준도 따로 있어요. 규약을 정하든, 네, 있어요. 회계 처리 기준에 있든. 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에는 없죠. 회계 처리 기준에 회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자 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공제에 공탁할 수도 있고요. 공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공탁하는 경우는 없는데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동기 소장님이 12월 달이죠. 회식을 하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찾다 찾다 안타깝게 어떤 구렁텅이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거기서 겨울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안타깝게 그런 일이 생겼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3년 동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보험권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00세대 이상과 미만이 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있고 예, 1000세대는 5천만 원을 들어야 된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자, 관리, 교육 절차죠? 교육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사는 공주법 제71항 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몇 년마다 보수교육이죠. 교육이수를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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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00만 원이죠. 우리 여러분들 3년마다 보수교육 받으셔야 돼요. 보수교육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받으면 나중에 저하고 또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3년마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더 나가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이거를 확인한다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배치받은 날,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배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3개월 이내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25번. 자, 공제법상 관리 업무, 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순서대로 쓰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관리소 말소. 말소 아까 보셨죠? 반드시 말소해야 되고, 영업정지 1년 이내에 받을 거 했죠? 때에는 처분 1개월까지 관리, 주택, 공동주택의 무엇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죠. 1개월이요. 1개월 이내에. 여기다 30일이라 쓰면 틀릴까요? 모르겠습니다. 1개월이겠죠? 1개월. 자, 영업정지에 가름하여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영업적 기간 일당을 얼마로 한다? 이것까지도 하여야 되죠. 보시면.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죠. 그죠? 왜? 입주자 대표이고 계약의 주체니까. 그래서 그에게,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죠. 입주자 대표의 주체가, 계약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을 3만 원이죠. 하루 3만 원.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일일 3만 원을 해서 나눠서 며칠, 영업정지를 할수 있죠. 아까 봤죠? 3년 이해에 12개월. 3년 동안 이에 12개월 정지 기간이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3년에
이해의 12개월. 이 숫자도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 3만 원을 해야 되죠. 자,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과징금에 대한 것이 내용이 틀려요. 과징금이 임대사업자하고 주택관리업자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납부입니다. 과징금은 일단 3만 원을 기억하셨죠? 3만 원. 그리고 영업정지 1개월 이후 30일 이것도 기억하셨고, 다만 이게 과징금이 뭐야?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바뀌었어요. 2천만 원 작년부터. 이것이 이제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대사업자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천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주택관리업자는 이제 2천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다. 요 사실 법이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국토부에 두죠, 기본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포함해 몇 명?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 몇 명은? 그죠? 누구는? 누구는? 그죠? 누구는? 이렇게 되죠.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있어야 되죠. 3명. 여기서 지문은 자주 나와요, 지문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6년 이상으로서 재직한 사람이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몇 명?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5명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다?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 산하에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가 아는 소장님이 여기에 위촉을 받으셨어요. 위촉을 받으셔서, 근데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역할 하냐 물어봤더니 거의 뭐, 있긴 있는데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이 와야죠. 네, 중앙문전조정위원회에서 구성이 이제 받았으니, 위촉을 받았으니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거의. 그냥, 명예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좀 운영된다고 하면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거죠. 운영 안 되는 게 좋죠, 사실적으로.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자꾸 가동이 되면, 이 위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아파트 분란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새로 이제 임기가 또 바뀌어서 다른 분이 하시죠. 저도 나중에 여기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요거죠. 주의할 것.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단지에 분쟁할 때는 어디로 간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어디로 간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여야 된다. 300세대 아니에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다음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할 때 결정하여서 중앙으로 이송한 경우에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몇 세대? 500세대라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있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 자, 둘 이상의 시군구의 역할에 갇힌 분쟁은 누가 한다? 중앙에서 한다. 두 번째, 시군구 지방에서 설치한 아니한 경우에, 지방의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어디서요? 중앙에서 하겠죠. 이까지. 그다음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해서 지방에서 안 하고 어디 가겠다? 중앙에서 하겠다라고 요구했을 경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분쟁의 경우, 아까 500세대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디 한다? 중앙에서 한다. 거기는 몇 명이 있다? 15명이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몇 년? 6년 이상의 한 사람이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몇 년? 10년. 그래서 여기에 위원으로 갈수 있어요. 10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공직법상 중앙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제 게시됐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조정 절차가 아까 그런 요건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면 게시되어야 되죠.
15명 위원회가 개시돼 있죠. 그럼 접수되면 부르겠죠. 각각 편지를 부르겠죠. 언제 언제 일정 있으면 오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개시한 날로 이제 통지서가 되겠죠. 개별적으로 쌍방한테 통지가 되면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서 지체 없이 글을 이를 그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되죠. 며칠 이내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뭐뭐에 서면으로 수락 여부와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조건부로 이렇게 수락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며칠?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야 되죠. 30일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되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그 하에 조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30일. 자, 28번 보겠습니다. 지방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은 관리사무소장이 5년, 10년이라고 했고요. 지방은 관리사무소장이 얼마? 5년이죠. 5년.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할 수 있죠. 그때 성별 반드시 비례해야 됩니다. 여자 몇 분, 남자 몇 분, 이렇게 비례해서 고려하라고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몇 명인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몇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위촉받을 수 있죠. 누가 하죠?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죠.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거고요.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몇 년? 그죠. 그리고 보궐위원은 남은 자는 보궐로 나오신 분은 전임자, 남은 자의 전임자,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한다. 몇 개월일까요? 10년이죠. 10년. 아까 15년이고 5년이고 2년으로 하죠. 10명의 구성원을 하고 5년이고요. 임기는 2년이고 아까 중앙은 15명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6년에 그죠? 3명 있어야 되고 주택관리사는 10년이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하고 있죠. 자, 29번 문제. 주택관리 임대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관리 임대업자는 주택관리임대주택보호자 특별법은 임대관리업자는 현황신고에 관하여 주택관리업자는 뭐마다? 아까 봤죠? 뭐마다? 뭐마다? 그죠? 뭐마다 해야 되죠? 해야 되고 뭐를? 자본금과 전문인력 관리호수 아까 보셨어요? 영어로 정하는 뭐에게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신고는 누구 또 해야 되죠? 보죠. 분기별로 해야죠. 분기별로. 우리 주택관리업자 배치 신고도 주택관리단체는 분기별로 시장 군수에 한 것처럼 여기도 뭐 해야 된다? 분기별로 해야죠. 뭐에 대해서?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에 대해서,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에 대해서 시장 군수구청이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보고를 해야 되죠. 임대 같은 경우는. 분기가 두개 있다 그래서 단체, 주택관리사 단체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신고해야 되고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30번 하겠습니다. 30번. 자, 특별법. 특별법입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서 임대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뭐죠?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뭐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영업정지를 가름하거나 과태료를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죠.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이라 얘기했고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1천만 원이고요. 과징금 할수 있죠. 1일 3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과징금, 주택관리업자는 2,000만 원, 임대업자, 주택 임대업자는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요. 자, 용어입니다. 용어. 장기 나오면, 장기 임대하면 몇 년? 장기하면 8년. 전에 10년이었죠. 우리 교재는 답이 이제 10년에 있는데, 8년이에요. 8년. 자,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몇 년?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에는 10년대에도 바뀌었어요. 8년으로. 8년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아휴, 네, 뭐, 답이 나와서 보죠, 그냥. 아, 숫자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오피스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반 일부를 임대한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주택으로 구분한다 정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아까 얘기해서 8년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어떻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서 어떻게 했다.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있죠. 3차 행정처분이 있겠죠. 등록 기준을 못한 경우에는 보완하면 되겠죠. 언제 1개월 지날 때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2차 내용을 보시면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되겠고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갖추지 못할 때 마찬가지고요. 자, 등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은 얼마죠? 자본금은 자기형 관리가 있고 위탁형 관리가 있죠. 자기형 관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위탁 관리는 뭐 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두 명이 있어야 되고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위탁 관리는 자본과 얼마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보시죠. 자기 관리는 1억 5천만 원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위탁 관리는 1억에 이상에.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2명하고 1명 있어야 되고, 주택 관리사는 2년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10년, 5년인데, 여기서는 2년이에요. 2년. 자, 자기 관리형 위탁 관리 업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증권을 발행해야 되죠. 증권. 그리고, 주택 관리, 임대 관리업은 위탁 것도 같이 할수 있다라고 요건을 갖추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본금은 1억 5천, 1억. 그 다음에 주택 관리사는 2년 이상에 종사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전문 인력은 주택 관리형,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2명,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1명. 그리고 사무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35번입니다. 3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음에 가로를 등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방은 등록을 제외하죠. 주택관리업을 지방은 요것도 자주 나와요. 지방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제외한다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자, 가로를 보면 단독은 몇 호, 공동주택 몇 호인가요? 주택임대관리업은 자, 구분하시면 100호죠. 100호에 100세대를 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제외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세대, 공동주택 100세대는 무조건 한다, 뭐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36번은, 추가적으로 위탁관리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관리형은 300세대예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300세대를 해야 되죠. 300세대를 해야 됩니다. 자,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시오.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이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하시죠? 며칠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해야 되며 폐업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되죠? 자, 말소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변경될 때는 15일이에요. 아까 15일 두개 있었죠? 주택관리사 임대 변경하고,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변경될 때, 배치신고 할때 15일이고요. 시장군수 해야 되고, 폐업하는 경우는 30일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지,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몇 페이지요? 60페이지부터 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게요.